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24번째 이야기, 사랑의 목숨을 바친 여권 운동의 선구자 사포. 두 번째 이야기, 사포의 신은 소녀에 대한 숭배와 사랑으로 가득해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만 사포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남자 시인이 그녀에게 반해서 따라다녔는데 사포는 그들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으며 그러던 중 선원인 파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파온을 위해서 그녀는 동성애를 그만두지만 파온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포는 절망에 빠져 결국 레스보스 섬의 레오카디아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당시 레스보스 섬 사람들은 바다가 사랑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준다고 믿었고 바다에 뛰어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사포의 시대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19세기 말부터 여성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사회정치 법률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라는 여권주의자들은 여성을 찬양했던 사포를 여성 동성애의 원조로 추앙하고 여권주의의 선구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 동성애를 의미하는 세픽은 그녀의 이름에서 비롯했고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영어 레즈비언도 그녀의 고향인 레스보스 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래 사포의 신은 전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했던 서민들의 정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내 가슴 속 심장을 향해 날아드는 당신의 달콤한 말과 매력적인 웃음. 그 말과 웃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당신 앞에 앉아있는 신과 마찬가지로 성스럽게 찬양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단 한 번 보았을 뿐이건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내 혀는 산산이 부서지고 온몸은 불꽃이 이는 듯 떨려오고 내 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내 귀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내 몸에는 끝없이 땀이 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 유리보다 더 창백해져 죽을 것만 같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아레시 프라그먼트 16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트로이로 떠나는 헬렌을 아프로디테의 조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대지 위에 기병대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보병대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함대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겠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헬레는 누구보다 뛰어난 남편, 딸, 부모를 버리고 트로이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마음 가볍게 생각하는 이제 나에게 떠나간 아낙토리아를 떠올리게 하네요. 전차와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리디아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발걸음, 반짝이는 눈,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레시는 질투의 시로 알려진 그는 내게 신처럼 보여입니다. 그는 내게 신처럼 빛나 보여. 내 앞에 마주 앉은 남자, 달콤한 너의 말에 귀 기울이며 너의 매혹적인 웃음이 흩어질 때면 내 가슴이 가늘게 떨리네. 너를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내 혀가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네.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내 귀가 둥둥 울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몸이 떨리네. 나는 마른 풀처럼 창백해지고 죽을 것만 같아. 25번째 이야기, 노예 이야기꾼인 이솝으로 이어집니다.